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과장입니다. 2021년 11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하영 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아, 씨발, 잠깐만 있어봐. 야, 이 언니 그럼 몇 살에 나오는 거야? 계산이 안 된다. 자, 오늘 영상은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한 장하영 씨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정인혐오라고 했다가 댓글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. 뭐라고 하신 분들, 뭐 의중을 다 제가 이해는 합니다. 봐봐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장하영 씨라고 하잖아. 어? 자,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과자영 TV 구독과 좋아요, 알람까지. 항소심에서 장기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 10년 이상 아시죠? 양형부당 사유 등으로 상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 뭐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뭐 형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현이처럼 올려치기를 당할지 뭐 이래저래 하여튼 요즘에 머리 많이 복잡할 겁니다. 그러니까 뭐야, 죄짓지 말라는 거야. 죄짓고도 마음이 편하기를 바래? 그런 사람을 보고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. 첫 번째, 35년. 말이 35년이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생각을 해봐.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세상이었어요. 당신이 35년 뒤에 출소를 할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? 물론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던 거 이래저래 생각이 많을 거예요. 그런 거는 소외 담당 교도관님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, 아직 미결수니까 여기서 형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면 될 거고요. 두 번째, 간략한 징역생활 가이드. 지난 영상에서는 무기수로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생활을 한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, 먼저 우리 장씨 같은 경우는 형기나 죄명 등을 봤을 때 3급으로 스타트를 끊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. 여성 수용자분들도 이 분류심사라는 거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지긴 하는데, 남자 수용자처럼 뭐 자기 급수에 맞게 2급 교도소니 3급 교도소니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형기의 기준을 놓고 청주여자교도소 또는 지방에 어떤 여성 수용사동이 있는 소로 돌리는 경우들도 있고, 뭐 앞으로 이건 뭐 긴 시간 뒤에 얘기지만 모범수가 될 경우에는 광주에 최근에 연 여자 개방사동으로 갈 수도 있고, 뭐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아동학대 치료교육 수강명령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동학대 교육 때문이라도 아마 청주여교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보면 될 겁니다. 자, 우리 장씨의 구속기간은 총 12,775일이에요. 2020년 11월에 구속이 됐습니다. 3분의 1 시점은 2032년 7월, 2분의 1 시점은 2038년 5월, 3분의 2 시점은 2044년 3월, 6분의 5 시점은 2050년 1월, 2055년 10월이 대망의 만기 출소일입니다. 자, 방금 말했던 기간들이 앞으로 본인이 징역생활을 하면서 네 번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. 이 재심사가 뭐냐면은 당신을 받은 급수에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승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급수가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, 사실 이 급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급수가 뭐가 중요하지? 자, 여성 수용자들도 마찬가지로 3급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맘대로 전화를 할 수가 없어. 2급 같은 경우는 뭐다? 한 달에 5번. 1급 같은 경우는 접견도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전화통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따라서 형이 확정되고 분류심사를 받고 만약에 3급이 나온다면 2038년 전후에서 1급 모범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한 달에 4번씩 밖으로 본인 마음대로 전화를 좀 하려면은 10년은 지나야 급수가 올라가서 전화통화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. 야, 여기는 씨발 기본적으로 형기가 있으니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바뀌고 하려면은 뭐 뻑하면 10년, 뻑하면 10년이네. 후덜덜하다, 그지? 그냥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교도소가 내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하면 됩니다. 세 번째, 종교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. 장 씨의 부모님이 개신교 목사님이라고 하죠.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인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은 안에서 뭐 종교방이든 아니면 어딜 가서도 어느 추력장이든 뭐든 나 그대로 이 사람은 백이 있는 거야.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거나 뭐 그렇게 생활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거 알아? 형 확정되고 교도소 가지. 교도소의 왕은 누구야? 아, 소장님이지.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두 다 종교계에 있고 또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인으로 연결하면은 어느 정도 형기를 채우게 되면은
밖에서 또 이 사람한테 가석방 시켜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일반인들보다는 더 어렵지 않게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우리 지금 현재 뭐 정인이 사건 때문에 밖에서 시끌시끌 하시잖아요. 이런 단체 활동 하시는 님들 그 정인이 잊지 말고 이 장씨 오래오래 지켜보셔야 됩니다. 참고로 이 언니 출소 때 아 내가 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? 뭐 그 생각도 좀 든다. 갑자기 좀 우울해지네. 참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시 당신이 징역을 가서 그렇게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는 거를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바깥 세상에서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끊이지가 않아요.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건지 참 개탄스러울 뿐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. 그리고 구원을 받으세요. 끝을 모르고 들어가는 터널보다는 끝이 보이는 터널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리마인딩 해가면서 남은 징역생활 동안 반성 많이 하세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러갑니다.